너무 이쁘다. 야, 종이야 너무 귀엽다. 야! 야, 이게 뭐야? 와, 대박. 미친, 미친, 존예, 존예. 뭐야?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띠미입니다. 지금 뭔가 화면이랑 목소리랑 좀 안 맞죠? 제가 지금 더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더빙을 하냐? 지금 여긴 택시인데 제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혼자 막 말하면 기사님이 너무 무서워하실까봐 라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쟨 무시하세요. 예, 오늘은요 요즘 10대들의 대세인 크로미가 있지 않습니까? 산리오 러버스 카페라고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볼 겁니다. 근데 여기가 완전히 핫해가지고 예약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예약을 했죠. 근데 지금 비가 와서 차가 막혀서 조금 늦을 거예요. 아니 늦어요. 암튼 제가 크로미는 아는데 사실 산리오 러버스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뭐 가보면 알겠죠. 에고, 벌써 더빙 1필 영상이 끝났네. 여러분 지금 검정 화면이 뜰 건데 당황하지 말아요. 그러면 저는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요즘 10대들의 대세 유행인 크로미 카페, 산리오 러버스 카페는 어떤지 가보도록 하죠.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아, 여기다 여기다. 나 홍대 너무 오랜만에 와. 여기야 여기 여기. 아, 대박. 지금 25분 늦어가지고 제가 전화해보니까 제가 4시 타임이거든요? 5시까지 먹을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팝업스토어는 계속 볼 수 있대요. 너무 이쁘다.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와, 진짜 이뻐. 이거 뭐야? 야, 완전 핑크핑크해. 야, 존니야 너무. 야, 너 어떡해. 같이 온 친구가 사나이인데 이렇게 핑크핑크한 곳을 와버렸네. 괜찮슈? 이게 산리오래. 너 산리오 알아? 헬로키티 친 것 같던데? 나 잘 몰라. 일단은 자리부터 잡자. 와, 미쳤다. 야, 야, 이게 뭐야. 어머, 미쳤어. 야, 나 이따 사진 찍어주라 여기서. 와, 대박. 이거 헬로키티 친 거 맞네. 와, 이거 크롬이네. 크롬이 이거 나 옷 있잖아. 헬로키티, 헬로키티. 1층은 팝업스토어고 2층은 카페인가 봐요. 진짜, 와. 야, 진짜 비싸다. 주문이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랑요. 헬로키티 스트로베리로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얼굴 찍히면 안 되니까 모자이크가 힘들어서 이렇게. 사람 많다. 여기 인기 진짜 많아. 예약제라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가 아재여가지고 산리오에 대해 잘 모르는데 크로미는 알거든요? 근데 크로미가 산리오에서 태생된 아이였어? 근데 저기에 헬로키티가 또 있거든? 그럼 헬로키티의 그룹에 있는 게 산리오랑 크로미라는 건가? 헬로키티가 언제 저렇게 발전을 했냐? 야, 먹어! 요, 오늘은 핑크 컨셉이야. 나 핑크색이 거부감. 진짜 작살내기.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맛있다. 얼른 먹고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 헬로키티 애기 케이크? 뭔가 그냥 애기 케이크 맛이야. 먹어봐. 맛있어. 넌 산리오라는 거 들어봤어? 네이버에 쳐봐야겠다. 왜 산리오가 왜 갑자기 핫해진 거야? 왜 헬로키티가 갑자기 핫해진 거야? A few moments later. 네이버에 쳐봤는데 다 나랑 똑같은 말뿐이야. 왜 유행인지 모르겠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지 않았어. 그거 뭐 잘 먹어야 될 거. 아, 귀여워. 이거 가져도 되나? 어? 야, 뭘 이렇게 주냐? 나 지금 봤어. 편지지 같은 걸 주는데? 헬로키티? 굿즈 같은 건가 봐. 어, 나 이거 가져가야지. 다 먹었다. 구경하자 이제. 여기는 보니까 뭐 먹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다 사진 찍어.
와, 나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나 사진 찍으라고 만든 곳이야. 찍어야겠어. 부탁해. 자, 그럼 찍어봐. 하나, 둘, 셋. 와, 뭐야 이거? 인스 스티커? 인스 스티커가 뭐야? 방송이었으면 누가 알려줬을 텐데. 어? 야, 저거 뭐야? 야, 이거 하고 싶었어. 산리오 러버스 클럽 포토카드. 이게 뭔데? 아, 너무 어려워. 이것만 할래. 이게 좀 비교적 쉬워 보인다. 약간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구세대라는 말이거든, 이제. 오! 나왔다. 뭐지? 이거 이런 거 발로 까야 돼. 알지? 뭐지? 이거야? 이게 1,000원이라고? 야. 다이어리 스티커인가? 아니 근데 이거 다 구겨졌는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야, 일단 우리 곧 있으면 내려가야 되니까 사진 좀 찍자. 이게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금. 그래서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아, 여기 너무 예뻐, 진짜. 저희 시간 다 돼서 퇴장할게요. 나가야 되는데 다들 음식을 잘 안 먹고 구경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 이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은 제한시간 없고 그냥 다 볼 수 있대요, 팝업스토어. 야, 근데 진짜 왜, 아니 나 진짜 몰라서 그런데 살리오가 뭐 헬로키티랑 뭐 연관이 있는 거야? 헬로키티가 대빵인 거야? 왜 여기 헬로키티 있어? 푸딩 강아지랑 크롬인가? 아니네? 야, 난 크롬이랑, 어머머머머머, 난 크롬이랑 헬로키티랑 연관이 있는지 몰랐어. 나 얘도 있잖아. 얘 모나미? 아닌데? 얘 아트박스에서 많이 봤단 말이야. 얘가 왜 웃니? 맞잖아. 이렇게 생긴 펜 있거든요? 아트박스에서 많이 봤어 이거. 맞지 않아? 얘들아, 언니 창피해? 이렇게 신세대에 맞춰서 좀 왔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이런 굿즈들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짱구랑 코난이랑 이누야샤랑 진격의 거인이랑 원피스나 나이히어로 아카데미였으면 내가 싹 다 샀을 거야. 나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 헬로키티 빼고. 내가 또 안타깝게도 여기 돈 쫄내진 못하겠어. 내가 헬로키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오늘 정말 많은 걸 알게 된다, 얘들아. 너희들 유행에 맞추다 보니까. 어머, 근데 되게 이쁜 게 되게 많다. 와, 이건 뭐지? 햄스터 집인가? 헬로키티가 근데 손자는 애 아니었어? 나 그래 헬로키티 만화로 본 적도 없어. 그냥 유명한 캐릭터인 줄 알았어. 귀여워, 푸딩같이 생겼어. 저 이런 것도 양말에서 본 적 있어요, 손수건 같은 데에서. 이게 유명한 캐릭터인 줄 몰랐어. 여기 저거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완전 내 세상 미쳤어. 어, 미친 좋네. 뭐야? 야, 뭐야, 인생 내 것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너 찍어줘야 되는데? 어머, 야, 뭐야 여기. 어머, 우와, 이거 내 방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 굿즈샵 보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헬로키티가 옛날 캐릭터인 줄 알았거든요, 덕후들이 많은. 헬로키티가 만화인진 몰랐어. 그러니까 막 짱구처럼, 난 그냥 캐릭터인 줄 알았어. 이누야샤도 옛날 10년 전 만화란 말이죠. 다시 이렇게 막 화제가 돼가지고 이런 거 좀 생겼으면 좋겠다. 굿즈 그냥 다 사버리게. 아, 부러워. 내가 만약에 크로미나 헬로키티나 뭐 이런 애들을 막 살리오 러버스? 컬러? 이런 애들 만약에 알았다면 내가 진짜 돈줄 내줬을 텐데, 이 카페 오늘 하루 제로손이 됐을 거예요. 제가 진짜 돈줄 낼 자신 있거든요, 이런 굿즈는. 근데 또 안타깝네요. 잘 몰라, 이런 신세대 애들은.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어머, 나 너무 이쁜데? 어머, 나 사진 찍어야겠다. 찍어줘. 어떤 사람이 여긴 천국이래. 나 저 말에 이해 가. 왜, 만약에 짱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난 그랬을 거야. 여기 알고 보니까 핵심은 1층이었네요. 1층이야, 1층. 이제 밖을 한번 가볼게요, 나가는 김에. 밖을 좀 구경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저기랑 가볼까? 와, 잘 꾸며놨다, 진짜.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뭔가 약간 레스토랑 같지 않아? 왠지 여기 스파게티 팔 것 같아. 이뻐. 네, 이렇게 유행을 맞춰 이뉴야샤 세대의 이지미가 산류 글럽 러버를 와봤는데요. 와보니까 크로미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 너무 엄청난 사실을 너무 알아버렸어. 난 크로미랑 헬로키티랑 같은 가족인지 몰랐어. 무슨 그룹인가 봐. 무슨 뭐 오총사니? 그리고 모나미인가? 아트박스에서 많이 봤던 캐릭터들이 있어서 놀랐어. 나는 진짜 걔네들 만화가 그런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의문이 산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크로미가 왜 갑자기 유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이버에 쳐봤는데 명쾌한 대답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척 하면서 아는 척 좀 했습니다. 이쁘긴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제 의문점, 산리오는 무엇인가? 헬로키티는 만화 캐릭터였던 것인가? 크로미와 헬로키티의 사이는 무엇인가? 크로미는 왜 갑자기 유행이 됐을까? 그래서 어쩌다가 산리오 카페가 생겼을까? 인류샤 카페도 없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부디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 이거 모를 동안 저 잠 못 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행을 맞추려고 애쓰는 이띠미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의문점이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나 진짜 잠 못 자요. 그럼 안녕! 이니와샤 최고, 짱구 최고, 나이오로 아카데미아 최고.